안녕하세요. 일관되에서 직관영어 상병생입니다. 오늘 해오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문장은 2015년 지방직 9급 2번 문법 문제였습니다. 일단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been knowing Jose, 이거 Jose가 아니라 Jose예요. 다시. I have been knowing Jose until I was seven. I have been knowing Jose until I was seven. 일단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I have been knowing.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아왔고, been knowing. 지금도 알고 있다, 호세이를. Until I was seven. 내가 일곱 살이었던 시점까지네요. 여러분들, 이게, 틀린 문장이에요. 확실하게 틀려 있습니다. 저는 틀린 게 명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수의 강사들이 교수 아닙니다. 강사예요. 제발 그 교수라는 타이틀 좀 버리라고 했어요. 누가 붙인 거죠? 아, 정말 이해 안 됩니다. 뭐, 왜 교수예요? 어? 프로페서리예요? 제가 보기에 프로페셔널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인스트럭터, 강사예요. 봅시다. I have been knowing Jose until I was seven. 틀렸는데 상당수의 강사들이 이게 왜 틀렸냐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7살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얘기니까 have been이 아니라 had pp 형태가 쓰여야 하며 그 다음에 know라는 동사는 진행이 안 되니까 had been knowing도 아니고 had known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had known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바꿔봅시다. I had known Jose until I was seven. 봅시다, 여기서. Until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중심 의미가 있어요. Until의 중심 의미는 뭐냐면 변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Until의 변화 시점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인다고. 어제까지 나는 호세이를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오늘부터 호세이를 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어에서는 어제가 변화의 시점이어서 어제부터 호세이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7살인 시점이 이제 변화의 시점이 되는 것이고 7살 전까지는 호세이를 알고 있다가 7살 이후에는 호세이를 모르는 것처럼 호세이를 갑자기 알다가 갑자기 무슨 내가 사고 나가지고 여기 그 기억 상실에 걸렸나요? 뭔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I had known Jose until I was seven. 이게 어떻게 맞는 문장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이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맞대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무조건 공식이에요. 과거가 나오면 그 전에 있었던 거 무조건 head pp가 쓰여야 돼. 이런 공식에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입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강사들이 문법을 공식으로 가르치면서 자기가 그 공식에 빠져서 오류를 일으킨다고. 언어가 공식입니까? 물론 저는 공식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절대 공식이라고. 구문 공식입니다. 근데 그 구문 공식은 영어학에서 이미 연구 끝난 것이고 지금 이 강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문법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문법 문제에 대해서 만들어진 공식은 예외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요.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 해가지고 무조건 해열제 먹습니까? 어떤 열이 날 때는 항생제를 먹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상만 보고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서 아무 공식이나 막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 had known이 쓰이면 맞다? 땡. had known 쓰여도 틀립니다. 해설지가 없는 시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해설이 무진장 많이 틀립니다. 답만 발표되니까 그러니까 답이 발표되니까 이런 거죠. 답이 발표되니까 이거 틀린 문장인 건 답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 근데 어디 틀렸지? 뭐가 틀렸지? 여기부터 이제 실력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헤드 노운이라고 하는 말, 분들은. 이 헤드 노운이라고 하는 분들 수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능 1등급 맞는 학생들보다 수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상당수의 학생들이 요즘에 수능 1등급 맞잖아요. 90점 이상이니까. 그 학생들이 더 영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르면, 아, 난 모르겠다. 하지만 틀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같이 몰라주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만약에 강사의 수준을 넘어가면 이런 것들은 문제집이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폐쇄적 시장입니다. 공무원 시장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지 맞는지를 볼게요. 일단 시제 자체에 have가 쓰이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have 쓰이는 건 문제가 없었고 known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사들의 설명에서 know라는 동사가 진행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I've been knowing을 쓰는 것보다는 I have known을 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I have known Jose. 여기까지 괜찮아요. until이 아니라 since가 쓰여야지 돼요. 여기가 틀려 있고 여기가 틀려 있었던 겁니다. 두 군데 틀린 거 맞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틀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since I was seven 그러면 내가 7살적 이래로입니다. 7살이었던 시점 이래로. since라는 건 어떤 과거의 시점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여기에 몇 살이 있었어요? 여기에 몇 살이 있었습니까? 여기 이제 내가 7살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7살이었던 시절이 있고 여기가 지금 순간입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7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호세이를 알아왔다라는 얘기잖아. 영어에서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have pp, has pp로 표현합니다.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7살 이래로 지금까지, 7살 이래로만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거니까 7살부터 지금까지 호세이를 알아왔다라고 하면 이 그림과 명확하게 일치되고요. 이 문장의 의미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 강의 이렇게 했어야 돼요. 다시 앞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have been knowing이 had known이 돼야 된다? until이 잘못 쓰였다는 건 아예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until과 since의 차이점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안 되는 문장, 이 잘못 고친 문장 이런 걸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이런 거 보셨을 때 틀린 거를 파악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 것, 전혀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있었던 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영문과 영문학을 전공했고 회사,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에서 홍보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범아, 네가 낫다. 네? 뭐가 낫죠? 그랬더니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지야. 과장님, 백지가 왜 좋아요? 백지 그런 게 왠지 왜 바보 같다는 느낌이잖아요? 너는 백지이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 근데 이 홍보팀에 들어오는 신방과 출신 애들은 다 지웠다 써야 돼. 그러니까 신방과에서 배운 거랑 현실 그 기업에서의 홍보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때 배운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백지는 쓰기만 하면 되는데 잘못 배운 건 지웠다 써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10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잘 안 지워집니다. 습관은 들이는 것보다 없애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담배 피기 시작하는 거 몇 번 피면 담배 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끊는 거요? 무진장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잘못 배운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배우세요. 제대로 배우셔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요, 정도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문장이에요. I have known Jose since I was seven. 오늘 마지막 이 말로 다 끝내도록 할게요. 공식에 맞다고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공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맞는 문장이 아닙니다. 영어가 수학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공식, 여러분이 배워온 그 문법 공식들, 영어학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영어학 내용적인 그 구문적 공식 말고요. 여러분이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웠던 공식들, 강사가 가르쳐준 그런 공식들, 예외 무척 많습니다. 그 예외 많은 불완전한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걸린 시험을 치르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달하시고 그 내가 알고 있는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맞고 틀림을 판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지 않고 빠르게 합격하는 정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오늘 해오리 세 번째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